그래, 인이어 체크했니? 말했니? 아니요, 인이어 기다리라고 하셨어. 100%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되게 모니터링에 민감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마이크가 안 되고 하루는 인이어가 안 됐을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생방송일 때 그 모니터링이 안 되면 어렵게 연습해온 무대가 망쳐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되게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게 조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더 잘하기 위해서. 그걸 리허설 때 좀 보완을 하고 본방송 때는 최대한 그런 변수가 없게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큐트 이랬어. 큐트 숨겨왔다. 시호는 소금 같은 존재죠. 왜냐면 시호가 소금이란 뜻이니까요. 그게 닮아요? 네. 그게 답니다. 아마 시호도 그게 닿을걸요? 시호도 그게 닿을 거예요. 좀 이따 물어보세요. 시호 알아요. 어떤 존재냐 그럼? 그냥 옆 침대에 쓰는 친구. 끝인가요? 네. 이거 안 보고 넘어가면 속하지. 뮤직뱅크 머리 하기 전에 그루프를 말고 있는 저희 모습입니다. 자기 미래를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어떤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시호를 보세요. 이 얼마나 풍성해요? 풍성해요. 공기로 가득 찬 머리. 꽃 같아, 꽃. 해바라기 같지? 어? 해바라기 같지 않나요? 이거가? 응. 옆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어 그렇게. 왜냐면 얼굴의 비중이 더 크니까. 이거 꼭 올려주세요. 저 뒤통수 맞았어요. 저 뒤통수 맞았어요. 저 지금 세 번 오늘 지금 몇 번째 맞는 거예요? 저 뒤통수 맞았어요. 뒤통수 맞는 건 나름 기분 좋네. 이렇게 가볍게 스무스하게 찰싹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더 킥 맞는 거 알죠? 그것도 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찰싹.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같이 해볼 때 가만히 있어봐. 하나, 둘, 셋. 스무스.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네요. 저 지금 약간 놀림감 된 것 같거든요? 살짝 그 군밤 파는 저기 그 군밤통 들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모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 기가 없, 언니 이거 기가 없으면 예능에서 나오는 그 기를 없애면 그 예능에서 나올 법한 밤토리 모자 아세요 여러분? 약간 여기 콧물 그려야 될 것 같고 근데 대표님께서 제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저를 딱 보시더니 갑자기 기를 없애더니 막 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예능에 나오는 밤토리 모자 같아. 그래서 그 뒤로 사람들이 다 그 모자를 되게 귀엽게 더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무대를 들어가기 직전에 많이 긴장을 하는 편이어서 백스테이지에서 앞 순서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을 때가 제일 긴장이 돼요. 거기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걸 해야 되나? 지금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 저는 그냥 긴장한 상태로 냅두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대에서 스스로 즐길 거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때는 긴장을 해야 무대에서는 안 긴장한다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집 빠지지 마자. 우리 또 들어갑시다. 저라는 사람이 뭔가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대 올라가기 전에 스스로 꼼꼼하게 디테일 체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려보고 나 최고다, 잘하자, 보여주자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무대 후회 없이 즐기다 가자 라는 생각으로 하면 정말 내가 아무리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후회 없이 최대한 즐겼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무대를 봐도 그 행복한 모습이 저한테 느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무대 오르기 직전에는 긴장을 안 하거든요. 근데 무대를 딱 오르고 제가 항상 뒤를 돌아서 시작을 하는데 그 뒤를 돌기 직전에 갑자기 엄청 긴장이 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앞에 있는 관중들을 보지 못하고 노래 소리만 듣고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게 그냥 되게 그 상황 자체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앞을 돌아서 팬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는 걸 보면 다시 긴장이 싹 풀리는. 야, 하지만 졸려. 어? 어떻게? 예? 너무 졸려. 스크. 어떻게? 아이. 하지만 행복해. 아이씨. 야 먹었어. 에이, 에이. 에이. 언니 기분 행복하다구? 아하. 졸린 거 아니구? 속눈썹이 살짝 무겁기는 한데 하지만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왜냐하면 다시 잤거든. 호호! 스크 스크! 변사가 옵니다. 변사가 빨리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멤버들끼리 끈끈하고 뭔가 그런 언니라는 존재를 든든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더 장난을 많이 치고 편안하게 제가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는 키나가 아니라 경자입니다. 키나의 모습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자가 나오기 드물어요, 여러분. 그냥 경자의 랩이니까요. 키나랑은 또 다르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을 종료합니다. 키나 온. 삐끼삐끼삐끼. 안녕하세요. 50/50 키나입니다. 이렇게 사무적일 수가. 아이스. 경자 온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비빔밥 먹어야지. 아, 닭발 먹어야지. 아, 우리 다 본캐 동시에 나오면 웃기겠다. 왜 다 본캐가 나오면 웃기지? 저는 멤버들이 힘들 때나 그리고 또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그런 일들을 정말 다 보듬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정말 가족 같은 언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희 키나 언니는 되게 강하지만 되게 챙겨주고 싶은 언니인 것 같아요. 키나 언니는 좀 언니 같지 않은 언니? 좀 권위적이지 않는 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가기도 되게 쉽고 먼저 말을 잘 꺼내요.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주제가 있거나 그냥 심심풀이 주제라도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 이거 야 이거 봐 진짜 재밌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언니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게 그렇게 그냥 가볍게 작용할 때도 있고 정말 진지한 이야기 뭔가 속 이야기를 할 때도 언니가 항상 먼저 그렇게 말을 꺼내주거든요.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용기가 제가 용기를 못 내고 있을 때 먼저 용기를 내주는 사람이라서 언니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괜찮고 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를 그냥 그렇게 모든 게 쉽게 도와주는 언니인 것 같아요. 동갑이 3명이고 언니가 1명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언니가 동생을 휘어잡는 그런 그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고 뭔가 다 네 명에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게 뭔가 언니가 중간에서 좀 잘 모이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강한 면모도 있지만 되게 여린 면모도 있어서 그래서 언니가 너무 많이 뒤에서 고생하고 있을까 싶어서 미안할 때도 있고 근데 고마운 게 진짜 크죠. 고마운 게 진짜 크고 언니한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큰 것 같아요. 언니가 해주는 만큼 그런 언니. 학생 때부터 같이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는 일이 꽤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현장 분위기랑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노래가 Lil White The Star였다고 생각을 해서 그 노래를 골랐고 저는 저음이 좀 강한 편이고 시우는 고음이 강한 편이어서 그런 뭔가 남녀 혼성 듀오곡을 불렀을 때 진짜 엄청 시너지가 많이 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어디선가 부르겠지 하고 묵혀뒀던 곡이었는데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음악 진짜 잘 지내요. 맞아요. 진짜? 아니요. 맞아. 우리 소리 진짜 잘 마지막에 엔딩할 때 너무 와가 잘 들려서 이렇게 엔딩하시는데 제가 1일 팬매도 그렇고 미니 팬미팅 때도 그렇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계속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계속 둘러봤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저장했거든요. 눈 속으로. 그래서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았고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대면으로 직접 뵙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냥 남았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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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냥 남은 거가 아니라 그냥 남은 거가 아니라 저희는 추가 인터뷰를 하기 위해 남았어요. 나고 됐어요. 나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컷. 여러분들께 짜릿한 큐피드의 화살을 뿅뿅 날리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그냥 큐피드가 아니라서요. 러블리 풍키한 이름으로 심장에 한 발. 네, 달콤한 활시를 이렇게 당겨서 달콤함을 가득 담아 빨 둘셋 I gave a second chance cupid 이렇게 할 거야? 아, 마지막으로 kiss me 가사에 맞춰 키스를 하고 날리면 어느새 여러분도 50 큐피드 매력에 퐁당 빠지게 되실 거예요. 저희 짱뚜티와 사랑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둘, 셋 보여줄게 숨겨왔던 love is real
어떠셨어요? 저희 잘했나요? 별로예요. 나는 여기 여쭤본 거야. 잘했나요? 아니요. 완전 잘했다고 해주셨잖아. 나만 잘했는데. 여러분, 이 실체를 아셔야 돼요. 시호가 얼마나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는지. 어이구, 힘들었어요. 꼭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저를 응원해주거나 칭찬해주거나 이런 내용이 가장 많고, 그 중에 이제 조금씩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세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한켠에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읽으면서 조금 많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되나? 한 사람의 인생을 읽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편지라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스스로가. 근데 그거를 저를 정말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편지를 써줬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번외로 팬카페 매일 글을 써주시는 허니즈 분들에게도 정말 그 글 때문에 제가 정말 버틴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행복한 감정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 세트장이 되게 귀여웠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되게 핸드폰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 맞아, 맞아. 어떠셨어요? 저는 이하 동문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그러면 가만둘 수가 없어요. 아니, 저도 재밌었어요. 왜 이래? 저도 재밌었어요. 즐거웠나봐요. 즐거웠어요. 그 대사가 살짝 그 소화하기에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돌 역으로 잘 소화해냈다. 지금 보이세요? 부끄러워가지고. 그 대사 중에 러블리 펑키한 매력으로 심장이 한 발,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러블리 펑키한 매력이라는 말을 내 입으로 한다고? 제가 시호 특징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런 게 있어? 있어. 신이 나고 설레면은 말이 많아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 부끄러우면 아까처럼 이렇게 자꾸 어디 이렇게 붙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한 특징. 그리고 가끔 어디 숨거든요? 가끔 뒤에 이렇게 숨을 때도 있고. 그래서 가끔. 어머! 저희가 근데 사실은 평소에 저희 둘이 놀 때 더 의미 없는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대화가 안 돼요. 제일 최근에 한 의미 없는 대화. 의미가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지. 의미 없는 거 기억해? 막 뭐 찾아봤었던 것 같은데, 뭔가 궁금해가지고. 아! 그걸 찾아봤는데요. 당알콜. 아, 맞아. 당알콜은 소장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대장으로 간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화가 원활하지 못해서 많이 먹으면은 그냥 바로 내려오니까 배에 쌓이고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왜 소장? 그 시호랑 저랑 룸메잖아요. 정말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쉬는 날에는. 그 저희 아직 끝을 맺지 못한 토론 주제가 딱 한 개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왜 고양이과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오랫동안 토론을 했는데. 난 이거 할 말 너무 많아. 네, 이거는 저희끼리 토론을 해보고 결론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장을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가끔 이렇게 물꼬를 트면 좀 계속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3시간, 4시간씩 그런 주제는 보통 그 저희가 대기실에서 얘기하던 일상생활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심층적인 토론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굳이 고양이과인데 고양이과인데 왜 굳이 고양이가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거지, 내 말은? 그럼 고양이는 독보적인 거야, 뭐야? 뭐 약간 서울특별시 이런 느낌인 건가? 고양인가? 그니까 들어봐. 감독님, 어디 보세요? 좀 방금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맞아, 너무 재밌었어요. 이 얘기를 한 절반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나랑 키나 언니가 그만하라고 소리 질러요.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그만. 이렇게. 진짜 그게 무슨 대화야? 의미가 있냐고, 그게. 고양이가 고양이고, 오랑이가 오랑이. 그게 너네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 너는 인간인데. 이러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하네요. 재밌다. 감독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들어주셔서. 나 너랑 얘기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 뭔데? 미네랄과 물 뭐 이런 거. 완전 나빠. 미니 안 찾아서 저희 첫 그룹 무대를 더쉬에서 한 만큼 지금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데요. 이번 컴백 무대도 한번 화이팅! 피드 활동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100. 중요성 50-50 한 단어로 설명하면 허니즈. 일단 첫 번째 팬분들의 중요성, 그리고 그 뒤로는 모니터링의 중요성, 멤버들의 중요성, 회사 스태프분들의 중요성, 그리고 저희 헤메스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중요성, 진짜 다양한 중요성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직은 저희가 부족한 점도 많고 배워야 할 점도 많지만 그래도 50-50답게 이 큐피드 활동을 저희만의 색깔로 잘 맞힌 것 같아서 뭔가 이번에 그래도 허니즈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그래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허니즈들과의 첫 소통이 될 수 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하이어 때는 저희만 있었는데 큐피드 활동 때는 이제 허니즈 분들과 50-50, 50대 50이 합쳐서 100이 된다는 말처럼 정말 100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그 활동을 할 수 있었기에 100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팬분들도 앞에 계셨잖아요. 저희가 처음이었어요. 마지막에 한성이 진짜 너무 맞아. 한성이 정말 나왔어. 맞아. 인이어 사이로 팬분들 한 명이 들렸어요. 저희 시작하기 전에 팬분들이 앞에서 계속 이렇게 화이팅 해주시고 안녕 해주셔가지고 계속 저도 이렇게 하다가 급하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저희 팬분들이 저희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감동이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허니즈 분들이 있었기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받고 그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무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 팬분들의 그런 응원이나 위력을 처음 느껴봤고 그게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는지도 이번에 처음 깨달았고 살면서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정말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50-50라는 그룹에 있는 멤버들 모두 4명을 사랑으로 보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저희가 그 감사함 잊지 않고 더 좋은 음악 그리고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도 그만큼 꼭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고 싶으니까요. 항상 기대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돌아오도록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